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모처강입니다. 제가 맨날 누렁이 10을 많이 팔 수 있다, 앞으로 많이 팔릴 거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너 카이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니?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저는 누렁이 10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누렁이 10은 KF-21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죠. 누렁이 10이라는 별명의 뜻은 KF-21이 국산 무장 아무거나 다 잘 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 누렁이 아무거나 잘 먹잖아. 그래서 누렁21이라고 보수왕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별명이 지어진 겁니다. 그만큼 국산 무장이나 센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체급은 레거시온넷보다 약간 크고 슈퍼온넷보다는 약간 작은 등급이고 4.5세대 기중에서도 접히특성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인 그런 전투기입니다. 비록 뭐 F-35의 EOTS나 EODAS 같은 그런 고성능 전자광학체계, 그리고 이게 내장되고 스텔스화되어 있는 그런 센서는 채택하지 못했지만 아쉬운 대로 외장형 EOTGP를 이용해가지고 지상을 탐지해서 지상 공격을 하거나 공중전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종합하자면은 뭐 라팔 전투기의 스텔스성은 약간 강화시키고 항전 장비 능력은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라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은 편한 게 누렁21의 성능입니다. 일단 현재 누렁21 확정 물량은 인도네시아의 블록1 50대, 한국공군용으로 블록1 40대, 그리고 한국공군용 블록2 80대로 총 170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 팔려면 누렁21을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건데 과연 누렁21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누렁21의 성능은 라팔의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팔보다 더 좋은 강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한국공군의 납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유니코스트, 즉 기체값만 따지면은 6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코스트, 뭐 후속군수 장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대충 한 1000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 F-15K를 갖다가 900억에 사왔는데 대당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 2차 FX 사업을 통해가지고 F-15K를 도입했던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랑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시장이 너무나도 역변해 있다는 게 문제죠. 전면전 위협이 줄어들면서 유럽에서의 전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제3세계, 특히 중동 국가들의 전투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계와 2세계에서의 전면전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3세계에서의 국제 분쟁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들 3세계 국가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기를 도입할 때 야, 얘가 제일 성능이 좋더라, 혹은 얘가 제일 싸더라 이런 걸 통해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뇌물 더 많이 주는 놈을 도입해주는 식이거든요. 투명하지가 않죠.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들이라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스템은 후진적이니까 뇌물이 조 단위로 오간 겁니다. 그럼 이 뇌물은 땅 파서 나오겠어요? 다 제작사가 기체값에다가 포함을 시켜요. 한마디로 우리 회사가 1000원짜리 전투기를 갖다가 너네한테 팔 건데 대신에 우리 거 사주면은 500원은 님들 개인 계좌로 페이백 해드릴게요. 니네 나라 돈으로 우리 전투기 1500원에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우디는 유로파이터를 갖다가 대당 3천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에 샀고요. 전체 도입 비용 중에서 무려 2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경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사를 중단시켰죠. 근데 결국 겉에서 보기에는 전투기 값 자체가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 안에 뇌물 값이 포함이 되어 있든 아니든 말이죠. 결국 전체적인 전투기 값이 천정부지로 인플레이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암람도 못 굴리는 깡통 F-16을 대당 2천억 원에 샀고요. 사우디는 F-15SA 살 때 대당 4천억 원에 샀습니다. 후이야 한쪽 가격보다 비싸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라고 하는 그리펜조차도 대당 1700억 원까지 가격이 올랐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수표 써주는 것 밖에 없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전투기 값을 왕창 올려놓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갈등이 불이 떨어집니다. 당장 러시아에 대항하려면 전투기가 필요해. 근데 전투기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거야 지금? 이때 등장한 게 바로 FA-50과 누렁21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FA-50이랑 누렁21 사겠다는 고객들이 지금 카이에 줄을 쓴 거예요. FA-50은 당장 싼 값에 전투초계 돌아주고 공중초계, 아쉬운 대로 공중전도 해주고 또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도 던져줄 그런 가성비 무기죠. 그리고 누렁21은 미래의 미들급 전투기 수요를 채워줄 아주 효자상품이죠. 하이급은 F-35 같은 걸로 채워놓고 로우급과 미들급은 한국제 전투기인 FA-50과 누렁21로 채워넣는 식입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했는데 왜 4.5세대 전투기를 갖다 굳이 사서 써야 되냐고. 5세대 전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외부 무장을
가는 것이 굉장히 제한인데요. 그래서 무장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달 수 있는 무장에도 크기에 한계가 있어요.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를 갖다가 잔뜩 달고 적진에 던져줄 만한 전투기도 필요하기만은이죠. 그렇기 때문에 FA-50과 노랑21이 각광받는 겁니다. 스텔스기들이 적의 공중전력을 제압하고 나머지 4.5세대기들은 통상적인 임무에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5세대기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한해 900조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미국조차도 F-35의 현재 가동률은 60%가 채 안 돼요. 참고로 F-35는 전용 플레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플레어 한 발 가격만 해도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5세대기가 굳이 필요 없는 나라들 혹은 5세대기를 타지 못하는 나라들, 노랑21과 FA-50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럼 과연 얼마나 팔릴지 우리 한번 계산해볼까요? 일단 폴란드를 한번 보죠. 일단 폴란드가 가진 공군력이라고는 앞으로 납품받을 FA-50 50대를 포함해서도 최 150대가 안됩니다. 러시아에 맞서려면 최소 400대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 예상에는 누렁21을 150에서 200대가량 덜컥 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투기 수요는 돈 생기는 대로 계속 F-35를 추가 도입한다든지 혹은 옆 나라에서 F-CAS나 템페스트를 사온다든지 그런 거를 하겠죠. 체코도 누렁21 살려고 하는데 체코군이 현재 무기 도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해 5천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체코군도 국방비를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뭐 10년 기준 총액 8조 원이라 치면은 누렁21을 한 12대가량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게 다른 장비들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 누렁21 도입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도입 소식은 아직 없어요. 근데 유력한 후보입니다. 왜냐? 현재 지금 오스트리아 공군은 전투기 보유 대수가 빵대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호고 성능 전투기가 필요가 없는 오스트리아였는데 유로파이터를 갑자기 15대를 덜컥 사온 겁니다. 왜? 늠을 먹고. 근데 이걸 돌리다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공군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다 퇴역시켜버렸어요. 그냥 지금 전투기가 빵대거든? 근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전투기 빵대로 지낼 수는 없잖아. 앞으로는 뭐 러시아의 위협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렁21을 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갑도 얇은 나라고 5세대 전투기가 굳이 필요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아마 도입한다면은 한 30대 정도 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파이터 도입할 때 썼던 돈으로 누렁21을 사가면은 30대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중동에 누렁21이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중동 국가들은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친한 나라들이 많은 근데 사실 미국이랑도 뜨뜻미지근한 관계여가지고 미국이 전투기를 팔긴 파는데 최신 전투기, 엄청 좋은 전투기, 스텔스기 이런 건 안 팔아요. 팔아도 다운그레이드를 조금 들어가고요. 무기를 판매할 때 조건을 겁니다. 너네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때리면 안 돼. 너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돼. 너네 미국 말 안 들으면은 이거 부품 다 끊어버린다. 이거 조건 걸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부품 수급 못 받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유럽제 무기도 사거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F-15랑 동시에 유로파이터도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미국제 무기가 안 돌아갈 때 유럽제 무기를 사 쓰려고 했는데 템페스트나 F-CAS는 앞으로 중동 국가한테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지. 왜냐?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이 최신 전투기를 함부로 중동 국가한테 팔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제를 보조해서 쓸만한 무기는 한국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누렁21을 중동에 판다고 했을 때 전남 150대 정도가 팔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고객은 대한민국 공군이죠. 구시모카이에서 누렁21 네이비 같은 제10장군에 나는 이상한 짓만 안 해도 누렁21을 더 도입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굉장히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전술기 수요가 400대에서 700대로 크게 늘어났거든. 근데 우리 지금 미래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추가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FA-50 40대를 더 산다고 해도 FA-50 100대, F-16 168대, F-15K 59대, F-35 80대로 미래 전력을 뿌리게 되는데 이게 총 407대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0대 정도는 어떻게 채워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누렁21 블록 2가 됐던 3가 됐던 한국 공군은 어쩔 수 없이 누렁21을 최소 130대에서 최대 200여 대를 추가 도입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외산으로 떼운다고 쳐도. 그래서 한국 공군은 총 250대에서 최대 320대 정도의 누렁21을 보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외에도 뭐 전세계적으로 짤짤이 해가지고 50대 정도 더 팔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국은 미래 누렁21을 최소 690대, 최대 810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최소 생산만 채워도 이미 623대의 생산량을 가진 유로파이터의 생산량을 뛰어넘는 거죠. 810대 정도면은 전투기를 처음 생산한 것 치고는 굉장히 히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량 300대만 넘어가도 규모의 경제를 잃어가지고 충분히 이 기종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쓰일 수 있다고
평가가 되는 판국이니까요. 그럼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러시아제는 일단 글쎄요, 옛날만큼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누렁21을 판매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서방제 전투기 쓰는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사실 경쟁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경쟁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제 전투기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예전에 동구권 국가 무기를 쓰던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 뭐 유럽제 전투기를 살펴보자면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는 버리고 6세대인 에프카스랑 템페스트로 경쟁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뭐 유럽제랑 경합을 붙는다고 하면은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그리펜이랑 유로파이터의 상위 호환인 아팔이 있죠. 근데 그리펜은 일반적인 민족들의 생각들이랑 달리 누렁21보다 체급이 한참 작은 물건이에요. 사실은 FE50이랑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체급이 FE50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을 놓고 나서 경쟁하기는 좀 그렇고, 심지어 가격도 그리펜이 훨씬 더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도 요즘 좋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사실 그리펜은 나가리고요. 유럽제랑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라팔밖에 없습니다. 뭐 라팔도 비싸긴 하지만 누렁21은 이제 막 나온 물건이라 신뢰성이 의심이 가고, 반면에 라팔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누렁21과 따져가지고 성능은 도찐 개찐이어도 어쨌든 신뢰성이냐 혹은 가격이냐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둘은 경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제는 F-16V 즉 바이퍼랑 슈퍼호넷이 경쟁자인데, 솔직히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는 별도 에스코트 제머인 그라울러를 병행해서 도입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네 이상, 혹은 별도로 대함공격기로도 쓸 수요가 있지 않네 이상 그다지 도입할 일이 많지 않은 일용입니다. 왜냐면 비싸거든. 그래서 결국은 F-16V랑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앞에서는 누렁21 블록1 사겠다고 분양까지 찍어놓고 나서 뒤에서는 F-16V를 지금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F-16V랑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인도의 테자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테자스는 FA-50부터 25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라팔과 F-16V만 잘 견제하면은 누렁21을 최대 810대나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테스트 파일럿 분들이랑 기술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